디노뉴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박서진의 광주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열리며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은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박서진이 트로트 음악사의 역사를 뛰어넘는 성과를 이루며 장윤정, 장민호 등 선배 가수들의 역대 기록을 넘어선 팬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든 노력이 성과를 거두었다. 박서진의 광주 콘서트는 선배들의 역대 기록을 넘어선 팬층을 갖게 되었다. 이번 콘서트를 방문한 팬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박서진의 콘서트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역대급 퍼포먼스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박서진이 감미로운 곡들과 트로트 역사를 새로 써내려가는 신곡까지 선보였으며 이를 보는 관객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박서진을 응원했습니다. 특히 박서진은 이번 콘서트에서 관객 수 기록을 모두 갈아치우며 즐거운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입증하며 한국 트로트 음악사의 황금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한 무대 후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번 공연을 경력 중 최고의 공연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박서진의 음악적 업적과 무대 연기는 작곡가 설운도를 비롯한 음악 전문가들과 관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관객들은 박서진과 함께 기억에 남고 감성적이며 신나는 음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의 최신 콘서트가 끝나고 나서 그의 팬들과 산업 관계자들은 기쁨과 성취감을 느꼈다. 그 이유는 박서진의 이번 콘서트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입을 몇 배로 늘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서진의 광주 콘서트는 트로트 음악사의 큰 성과를 이끌어냈으며 박서진은 이제는 트로트계의 새로운 대명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박서진의 음악적 업적과 활약에 더욱 기대가 됩니다. 저희 뉴스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뉴스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려면 팔로우하십시오.